여기는 이제 게임 처음에 시작했던 곳인데. 이거 모아비? 상당히 머네. 국립공원이야 여기. 이런 때도 좀비가 있어. 여기 못 건너가는데? 내려라 좀. 아 왜 또 타? 페랄인가? 노란색이다. 아씨. 여기 차를 못 가지고 가. 막혀가지고. 걸어가야 돼요. 아니야, 못, 안 돼, 안 돼. 여기 떨어지면 피다는데?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? 이쪽 어제 계단이 있었는데? 여기있다. 그만 때려라. 좀비 계속 있어. 소음기 달려 있어서 괜찮아요. 새로운 좀비 소그 똑같은 상황이다. 칼을 좀 아껴야 돼. 지금 내구도가 없어서. 아, 멀다. 이럴 때 스낵을 딱 먹어주면. 산림관리소. 여기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됐어요. 시계를 찾아라. 야, 또 갔어?
흑형? 어디 갔어? 봐봐, 이게 캐만 진행되면 간대니까. 캐를 혼자 해야 되나 봐. Looks like an infestation. 어, 위험한데. 페라리라도 한 마리 있으면. 일단 두 마리 특수 좀비. 이거 졸라 많다. 어, 뛰는데도 왜 이래? 아, 뭐야? 물려도 감염은 안 돼요. 신기한 좀비들이라. 다리배기. 다리배기. 다리배기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어? 마이 갓! 나의 브로드소드가 마야의 유품이. 마야의 유품이. 와, 박시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Let's look in here. 많이 오는데? 와, 방금 봤어? 뒤로 던지는 거? 욕이 부린다 얘. 여기 부려. 무기가 없어서 씨. 무기만 있어도. 혼자 하기는 약간 무리가. 어, 저 녀석도 있어. 저거너트. 야.
아까 총 쏴서 그래, 총 쏴서. 저거 어떻게 죽이지, 저거? 무기도 없는데? 몰래 가야지. 아, 저 자식. 스크리머. 제가 소리 지르면 다 달려와요. 저 스크리머가. 일단은. 제가 소리 지르는 것보다 한 발이 낫겠지? 한 마리씩이야 뭐. 어렵지 않지. 저 새끼 온다. 브레시는 상관없어 임마. 하니까 게임 쳐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훈수질을. 아유 진짜 뭐 해라 저거 해라 아주. 브레시는 아무 상관없다. 여기에 뭐 아이템 없나? 여기도 잠재적 거점이네. 아, 여기가 처음 거점이지. 맨 처음 시작했던. 여기 애들 다 죽여야 되나 본데? 아씨. 영역을 확보하라는 거 보니까 아니면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찍으란 얘긴가? 주변? 저거는 블러터도 있고 스크리머도 있고. 야 종류별로 다 있다. 여길 어떻게 확보해? 아씨. 혼자는 한계가 있는데. Looks like that's all there is to see. 스크리머만 죽여도 좀 괜찮아요. 세 발 남았다. 오! 야, 나봐. 저 자식도 있네. 종류별로 아주 다 있어 애들이. 그냥 페랄 없는 게 다행이다 진짜. 그렇게 많네. 다시 와요. 야 고맙다. 여길 다시 와? 이 먼 데를?
얼마나 더 죽여야 여기가 클리어 되는 거지? 와, 약 하나. 총알 한 발. 그리고 칼 한 자루. 아, 나. 거의 다 죽인 것 같은데. 저거 살아 숨 쉬는 거 봐.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안 죽은 걸로 나오는데? 이 새끼가 문제야, 요거. 얘가 문제야, 얘. 얘 어떻게 잡지? 차량이 한 대라도 있으면. 차량이 없어, 여기에. 아이씨. 죽었나? 어, 따스한 별풍선을 먹었다. 어, 죽긴 죽었어. 어. 하지만 더 많은 좀비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. 저거너트 한 마리 잡으려고. 겁나 많네. 와. 왜 안 들어와? 아이씨. 하나씩 죽이려고 그러는데. 어, 들어온다. 진짜 많다. 아, 씨.
아 위험해. 아 위험해. 위험해. 안돼. 얘 죽으면 나는 진짜 멘붕이야. 살아야 된다. 살아야 한다.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도망을 간다. 인문지역이고 나발이고 내가 죽게 생겼어. 도대체 얼마만큼의 화력을 갖고 와야 돼 여기? 어이씨. 메멘토 페일드. 아씨. 쟤 뭐야? 아, 마의 유품이 사라진 게 컸다. 아니 미션은 저 실패한 거예요. 저거 차에다가 여기다 몽창 실어오는 거야. 차 창고에다가. 폭격을 괜히 했나? 하여튼 너 아까 폭격하라고 한 새끼 누구야? 팔랑귀인 거 알고 또 이씨. 되도 않는 소리 하죠. 되도 않는 애들 데려가는 소리 또 하지 마. 아까 못 봤어? 동료 데려갔는데 임무 시작하니까 동료 떠나는 거? 저거 혼자 해야 돼, 혼자. 동료를 데려가면 왜 데려가?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, 모르면서. 어, 이 빨간 차는 뭐지? 아니야, 이 까만 차가 더 나아. 이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. 반대쪽에서는 안 넘어가.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. 턱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더라고. 야 킬러 회일이 비교질 하지 말고 그 비교질 하고 싶으면 내가 두 방송 다 블랙 해줄까? 원하면 얘기해. 그게 싫으면 꺼지고. 네가 그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내가 친히 두 방송 똑같이 다 블랙을 해줄게. 원하면 안 보면 되잖아 둘 다. 다 왔나? 진짜 멀긴 뭐네. 아, 못할 것 같지? 가능해. 대답을 안 해도 넌 블랙이야. 대답해. 킬러 회일이.
대답을 안 해도 넌 블랙이야. 그딴 대답 말고 뭘 원하는지 나한테 대답을 하란 말이야. 잘못할 짓을 왜 해? 와, 인벤 다 쓴 거 봐. 하나, 둘, 셋. 20발, 60발 챙기고. 타비를 언급 한 번 했다고 블랙이 아니라 생각을 좀 해봐. 너 엄마가 너한테 아야 공부 좀 해라 야 한 번만 하면은 그래 한 번 했으니까 괜찮지. 엄마가 하루에 너한테 아야 공부 좀 해라 이 자식아 수천 번을 너한테 얘기해봐. 짜증 안 날 것 같아? 생각을 좀 해봐. 생각을. 대가리가 있으면 무슨 무기를 가져갈까. 그냥 원래 쓰던 무기. 지가 당하는 건 싫으면서 지가 하는 건 좋아요, 애들이. 그 다음에 물약, 스태미너, 과자, 소음기도 필요하고. 소음기 두 개. 내가 방송을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7년이나 했는데 내가 그딴 소리나 들어야겠어? 좆도 모르는 애들한테? 약 진통제 3개. 더 챙길 거 뭐 있을까? 이거 하나 더 챙기고. 수류탄 한 번, 아니야. 화염병을. 어차피 다시 가도 캔은 못해요. 그냥 챙겨놓는 거지. 이게 얘는 무게 제한이 있어서 화염병 하나만 더 들면 큰일 난다. 그치? 안 되지. 더 이상 못 들어. 얘는 이제 이게 무게 한계야. 더 이상 못 들어. 장전해놓고. 탄을 30발 더 챙겨. 30발을 됐어. 얘는 이제 좀 쉬게 해주고. 부상이 심해요. 흑형이 아, 쾌 못 깬 거 보고 마음이 아프네. 너무 마음이 아프다. 어? 메멘토 또 생겼어. 아, 흑형으로 준비해서 갈까? 어, 또 생겼어. 근데 지금 쾌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거 해결하고 갈까? 이번에 확실히 얘는 무게 제한이 없으니까 흑형 좀 위험할래나?